가뭄으로 말라 터진 논바다 같은 가슴이라면 너는 알겠니 비바람 몰아치는 텅 빈 벌판에 홀로선 솔나무 같은 마음이구나 그래 너무 예뻐도 새하얀 드레스에 내 딸 모습이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흘러버린 그 세월들이 이 애비 가슴 속에 남아있구나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들에서의 얼룩이 질라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 아니 박자를 좀 많이 좀 놓쳤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? 아 연습했던 거랑 좀 다르게 제가 딸이 둘인데 예. 이제 각 개론을 시키는데 예. 사실 좀 딸 생각도 좀 하고 그러셨군요 그래가 예. 좀 했는데 근데 선생님 교수님이시죠? 예, 예. 어떻게 교수님께서 학교 있습니다 어, 야 교수님께서 이렇게 도전장을 내셨는지 이제 곧 정년을 합니다 네네. 그래서 이제 인생 2막으로 네. 제가 원래 노래를 좀 너무 좋아하고 네. 근데 이제 제2의 인생을 좀 살고 싶으시군요 이제 교수님 정년 퇴직하시면은 우리 제자들이 오늘 대회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? 말 안 했습니다 딸들은 알고 있어요? 네 뭐래요 딸들은?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자 선생님께서 뭐가 조금 부족한지 또 뭘 보완하면 좋을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자 누가 좀 우리 강민주 씨 어떻게 보셨어요? 아, 맨 처음에 딱 나오실 때 와 되게 얌전하게 노래를 참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선생님이 부르셨던 그 음악 반주하고 지금 나온 반주하고 많이 좀 달라서 많이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. 아 되게 아쉽네요. 노래는 굉장히 목소리는 너무 좋으시고 예, 예 풍채도 참 되게 오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예. 아, 아쉽네요. 그래요. 네. 다음 생에는 이런 분 만나세요. 네. 동호 가서 어떻게 보셨어요? 감사합니다. 그 교수님이 참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오늘 안타깝게 본인이 연습했던 반주하고 좀 안 맞아서 좀 아쉬움이 좀 크신 것 같아요. 근데 뭐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 아니니까 저희가 내년에 또 상반기 결선이 있거든요. 그때 예.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강민주 씨랑 동호 씨는 지금 계속 1호를 하고 있는데 자, 따끔한 말을 해주실 우리 김진우 선생님은? 노래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죠. 아... 예. 사실은 최백호 씨 스타일 자체가 훌륭한 스타일이거든요. 읊조리듯이. 그거를 박자 탄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아... 그쪽에는 박자를 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연습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. 예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. 큰 경험 되셨어요. 예.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정말 큰 꿈을 이룰 수 있거든요. 예, 하여튼 교수님으로서 정년 퇴직합니다만 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.
멋진 도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